문제는 배가 이렇게 불러온 이유가 임신도 아니고 뭐 복수도 아니었습니다. 이게 복강 내에 큰 종양이 있습니다. 어? 종양이요? 간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장이나 췌장과 관련된 부분에 전이가 많이 되어 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백구의 뱃속에 새 생명이 아닌 커다란 종양이 자리잡고 있다고. 종양의 전이 여부에 따라 수술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니 재빨리 대구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 복부안의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해보기로 했다. 제발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없기를, 그래서 수술이 가능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보는데 이 간절한 바람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. 다음날 백구를 챙겨주었던 동네 주민들이 병원을 찾았다. 안 보고 싶었나? 어? 이리 착한데 누가 우리 백구를. 아휴, 백구의 표정도 한층 밝아 보이고. 자, 이제 백구의 CT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데. 웃어서 못 듣겠어. 그렇죠. 좀 안 좋아. 생각보다는. 안 좋다는 말에 급격히 얼굴이 굳어지는 두 사람. 이 종양은 골육청으로 진단이 납니다. 뼈와 관련된 세포 조직에서 시작된 악성 종양으로 암 중에서도 좀 악성 소견이 높은 골육청입니다. 전혀 예상치 못한 참담한 결과였다. 간의 한 90% 이상이 종양으로 이미 진행이 다 돼 있고 이렇게 어두운 부위들 다 종양입니다. 정상적인 간 조직은 여기 일부분, 여기 다네요. 이게 다 큰 거 종양이에요?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상태. 더군다나 복강 내에 있는 다양한 임파절에도 이 종양의 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술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제발 수술만 가능하길 바랬는데 그조차 불가능한 상태라니. 온몸에 종양이 퍼진 상태에서도 아픈 내색 한 번 없이 차디찬 기류의 기다림을 이어갔던 여성. 그 미련스러움이 안타깝고 조금만 더 일찍 녀석의 아픔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 미안하기만 하다. 복강 안에 있는 부분은 외관상은 발견을 할 수는 없습니다. 주변 분들이 배가 불러온 상태를 보면서 처음에는 뭐 아기 가졌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. 그저 잘 먹고 건강하게 새끼들을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기다려왔었는데 왜 하필 이 가여운 녀석한테 이런 가혹한 현실이 찾아온 건지. 기다림의 끈을 놓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참으며 버텼을 녀석의 하루하루는 얼마나 외롭고 힘겨웠을까. 그래서 이제 남은 삶이 얼마 안 되거든요. 어렸을 때 가족과의 어떤 기억들도 조금 누릴 수 있고 좀 배려받으면서 좀 이렇게 산책도 좀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으면 백구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. 이제야 비로소 아픈 기다림에서 벗어나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.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살라 했더만 무슨 일이야 이게.